모든 것에는 기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제삼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1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믿음 전체 이야기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진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실상,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실상, 예, 실체, 이 본질, 또 확신, 이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 그림자, 뭐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실체, 알맹이, 바라는 것들의 그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직장을, 그 꿈꾸는 그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확신, 지금은 없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바로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일러주기를 두 가지, 하나는 약속, 하나는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확신, 그 바라는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바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히 창대하리라, 번성하리라, 잘되리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승리하리라, 저 천성이 너희 것이다 하는 그 약속과 그 말씀들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내 그 현실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도 쓰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엘렌코스는 증거라는 단어, 책망, 그래서 또 깨우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좀 다그치고 책망해서 좀 탁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단어 바로 엘렌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야야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왜 이렇게 둔탁하냐, 너는 왜 이렇게 무지몽매하냐 막 책망하면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는 그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천성을 막 지금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누리며 살았다.
선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도 이 설명에 대한 실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보여요. 근데 이것은 나타나 있는 것, 곧 다른 보였던 그 다른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다시 말해서 유에서 유로 진화론적으로 무엇인가 있었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먼저 존재했던 것이다. 나타나 있던 것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아무도 없을 때 말씀으로 이것을 세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보이는 것은 원래 무엇이 있었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증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믿음.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한 예로 천지 만물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드신 것이야. 믿음은 그것을 봐야 돼 하고 일러주는 이 1, 2, 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그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삶은 예배였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되면은 조상들에게 뭐 차례상을 차려놓고 뭐 제사 지낸다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이 제사 예배는 동서고금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인가 절해요. 무엇인가 의지해요.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 다 예배가 있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단 하나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 곧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는데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오늘 보면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다 뭐 밖에 있는 예배, 헛된 우상들, 뭐 조상신, 뭐 이런 그런 그 잡단 잡신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데도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와 예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만 있어도 안 돼요. 예배자만 있어도 안 돼요. 예배자와 예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자와 예물이 있어도 그것을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기준인가요? 지금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가인과 이제 이 예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은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있고 누가 뭐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있고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의 성격은요 반드시 이런 성격이에요. 그 예배자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예물.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너무 이 소위 예배자라고 하고 나온 자가 속색이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마음이 상했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예물이 돼야 돼요. 죄를 덮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시원함을 드린 만족함을 드린 예물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양의 첫 새끼. 이것은 지금 이미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그 동물의 동물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은 수치를 가리운 피흘림이 있었어요. 수치를 가리운 것은 피흘림이다. 죄를 사는 것은 피다. 이 아벨은 피로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 이 가인은요 예배 드리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 넘겠지 뭐 어쩌라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예배의 기준이 예물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벨처럼 주 앞에 드려지려면 겸비하게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로서는 그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십자가 붙잡고 우리 예수님 그 보혈에 적셔진 예배 주님을 의지한 그 예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주님 그 희생 그 제물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의 죄는 덮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만족하며 내가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날의 아벨의 제사 그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그 주님 그 보혈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는요 이 십자가가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 힘으로 나온 것처럼 뭐 이만큼 나오는 것도 어디냐 하고 막 스스로 위로하고 오히려 좀 뻐기기도 하고 이런 교만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좀 그래 시간 좀 내서 나왔어 뭐 이런 듯한 그런 태도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자기가 뭐 예배 합당한 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아니에요. 십자가 겸비하게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공로 그 희생으로 내가 나왔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에 주께서 만족해하며 죄가 덮여진 채로 우리는 그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어요 아벨이. 그럼 예배 성공이면 인생의 성공? 이제 뭐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뭐 생업 이 모든 게 쫙 형통하리라 기대했는데 예배 성공자가 아벨이 죽어요. 이 아벨은 그 형 가인에 의해서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게 되죠. 아니 예배 성공자가 주께서 받은 그 예배, 그 예물인데 그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자, 예배 성공자가 죽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실패해요? 더 안 돼요? 야야야야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너 그렇게 부지런히 뭐 퀸장에 예배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너 일이 꼬이는데 너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더 깜깜하다 야 그런 일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그 모든 것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끝이냐면 이것이 끝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실패한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잊었나? 추구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도 다시 말하는 참된 예배자는요, 내 생각대로 뭐가 펼쳐지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믿음 내 건 줄 알고 내가 좀 믿겠다니까 내 신념이 이렇다니까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붉은 주먹 쥐고 이렇게 나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 결과로 더 어두워지고 뭐 죽음이 오고 또 뭐 잘되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예배,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는 예배의 결과로서 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눈을 볼 때 실패의 어려움 같지만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니 그 예배자의 끝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도 그 예배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참된 예배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어이없는 게 끝나는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좀 친한 친구,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근데 이제 공부를 7년 다 하고 났는데 이제 한 학기 남은 가을 학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여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니까요. 그 친구를. 자, 이거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이제 다 했고, 한 학기 남았고, 이제 목사 돼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러가셨는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막 당혹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그 예배가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그 찬송이요 수십 년 전의 예배인데 지금까지 그 찬송과 그 목사님의 그 표정 속에서 참 이 현실에 오는 이 아픔을 그 믿음으로 승화했던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 친구는 사실은 무슨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형님들, 동료들, 후배들 나 먼저 가서 좀 그래 내 몸까지 열심히 해줘요. 나중에 만날 때 난 먼저 지금 갔는데 내 몸까지 해주고 와요 형님. 내 몸까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울림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먼저 감으로써 참 그 상황은 너무나도 참 어려웠지만은 그것이 빚어진 계속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어려워도요 그 끝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드려도 뭐 시원한 게 없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활용하시고 그 일들을 영향 있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벨의 예배가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했는데 어려워졌고 다시 반전의 반전을 일으켰던 그 예배자. 오늘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꼭 받으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세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나는 뭐 오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오늘 나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그 헌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떤 것이 오든지 주권자의 손에 달린 것이니 아멘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마지막 이 예배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능력 믿으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받아지는 예배,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는 동행. 아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단어.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겠어. 이 땅에 있으면서 65세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65세 이후에 그의 삶의 이제 반전이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있습니까? 계속 끝까지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 그저 내 방식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십니까? 지금 돌이켜야 돼요. 이 에녹은 삶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그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와 또 우리 교 여러분들이 가서 드렸던 예배, 그 예배 자리가 나침반 교회였어요. 나침반 교회 지난 주 나침반 방향을 딱 분명히 하는 방향이 정말 방향이 분명한 교회더라고요. 분명한 방향. 이 삶이요,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저것 아니 딱 예수님 방향, 하나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쫙 그 방향에서 이제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방식. 근데 동행하면서 속세인 삶이 있어요. 동행하면서 그냥 예, 보잖아요. 엄마 따라하면서 좀 그 이제 땡깡 예. 아, 이러네. 동행하는데 정말 막 아주 말 한마디 없어요.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행이 있어요. 그 틀림없이 그 동행 가운데 막 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남보기에 좀 그래서 그렇지 그냥 이게 막 치밀어 오는 그런 동행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동행이 있어요. 에녹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점점점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러한 그 시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로 가지 않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 갖다 막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한없으시네요. 이게 모든 일상에서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며 심판하심이며 도와주심이며 지키심이며 펼치심이며 또 갖다가 심어놓으심이며 이것을 늘 인정하면서 막 찬악게나 그렇게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동행했던 그 삶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서건 얘기하고 막 웃고 막 기뻐하고 막 성축하고 또 그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세요. 신명기 29장 2절부터 말씀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뭐 막 애굽 땅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막 뭐 열 가지 재앙이며 또 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긴 보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갖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이 보이는 것 배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갖다 예비하시는 중이에요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머리예요. 교리예요. 그것은 이래서만 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생생하게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야 기쁘다 이런 동행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믿음을 가졌다면 동행하는 자인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 하나님 대역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거 좋았다 나쁘다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유독 이 에녹만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매일매일 이 에녹과 이 걷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다가 야야 죽을 시간도 없다 바로 천국으로 가자. 여러분 정말 이런 동행자가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요. 정말 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게요. 많은 자들이 막 기도를 포기하는데 나는 또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감사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거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온 땅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저는 이제 다 알아요. 하나님 송축받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네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네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내 너무 기쁘다야.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 끓는 거란 그 냄비처럼 끓었다 식었다 하냐고요. 보였다 싶으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내 동행하는구나 손잡았다 싶으면 또 손 막 뿌리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찬양한가 싶으면 또 그냥 막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네. 나는 변하지 않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변하지 않잖아. 널 사랑하는 것을 나는 변하지 않잖아. 너를 지키는 것을 나는 변치 않잖아. 근데 너 이렇게 나와 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변하니? 내가 야 심히 마음이 불편하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심히 다르다. 내가 한 사람 얘기해줄까?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변치 않았어. 에녹을 좀 보라고. 너의 생애가 이제 얼마나 길겠다고. 그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봤다가 세상 말았다가 그렇게 하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주인이라면 나밖에 없잖아. 진정한 남편은 나잖아. 진정한 아버지는 나잖아. 네게 맡겨.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나를 기쁘게 해줘. 내가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나에게. 우리 주님은 동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요 여기서만 주님을 갖다가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나가서부터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또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오지 말고 여기서도 주의 임재, 나가서도 주의 임재, 식당에서도 생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앉아도 서도 잠을 자도 주님으로 가득 찬 그런 그 가슴으로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으로 가득 차서 너 나와 동행하는 거 맞구나 참 기쁘다 찾기 힘들었다 온 땅을 두루 내가 이제 드물게 찾았던 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이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준비하죠. 우리가 무슨 뭐 여행을 할 때 준비하죠. 이사할 때 준비하죠. 뭐 이 찬양도 준비해서 찬양 또 설교도 준비하는 것이죠. 다 이 영상도 준비된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절 되면 또 식사 그 저 음식 차리는 것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준비.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좀 잘못되신 게 아닌가? 좀 뭐 식사를 잘못하셨나?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에 아니 저 산꼭대기에서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배를 짓고 그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수만자가 조롱했으나 120년 동안 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준비를 가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 준비하지 않는 자 분명하죠? 준비된 자가 승리하는 것을 준비 안 한 자는 다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의의 상속자, 야 믿음의 상속자. 이 시대에 정말 그 앞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너야 너, 다음 세대는 너야 너.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다섯 처녀는 준비했다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다섯 처녀는 조금만 졸자 조금만 나중에 준비할게 아유 기름들 아유 나중에 좀 나중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뭐 지금도 안 왔는데 한두 시간 뭐 이러다가 딱 끝난 거예요. 준비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환의 날이 있을 텐데 누가 넥스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아유 내가 좀 준비가 될 텐데 too late 늦었어요. 지금 준비 지금 이 준비를 해도요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 우리가 이사갈 곳이 뭐 우리가 대륙을 넘어온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준비가 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놓고 이제 천국에 갈 자들인데 이 준비 이 소리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어떤 사람이 준비했어요. 근데, 멍!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준비자가 있어요. 아, 준비했는데 이런 걸 준비했다니까요. 누가 보면 12장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드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준비는 했어요. 이 땅에 막 창고를 그리고 많은 물건을 재워두고 막 준비했습니다. 됐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육신아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내 영혼아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잘 됐지 준비했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내 영혼이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잘못 준비했어 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절한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또 우리가 이제 그 준비될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우선은 하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도 예, 다 안심할 수 있도록. 누군가 부름받았어요. 좀 섭섭은 한데 우리 안심하잖아. 예수 믿는 거 알잖아. 예수님 영접한 거 알잖아. 방주 지었잖아.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 형제, 그 자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곳 있고 천국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이 교회는 정말 이 천국하는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 이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들만 밟고 왔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읍시다. 방주 안에 있읍시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불러도 우린 준비된 것이에요. 예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어요. 이 방주 안에 있었더니, 뭐 방주는요 다른 데 문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만 문이 있어요. 키 이 백키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겼어요. 방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뭐 키를 뭐 돌리겠다, 이 방향으로 하겠다, 노를 젓겠다, 이쪽 창문이 없어요. 방주는 하늘밖에 열린 데가 없어요. 하늘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만 그가 이리저리 가는 것이 방주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데 거기서 또 내가 주인으로 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또 힘을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것저것 챙겨내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예수님에게 다 맡기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가 진짜로다. 그 형제자매들이 다 또 함께 그 방주에 그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나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톤 이어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아온 모든 자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 자가 있을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막 그런 자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매일 나가냐? 1년에 세 번 만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세 번 만나는 셈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은 잘 들어. 부활자라고 크리스마스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준비 잘 하셨어요. 근데 준비하다가 아, 언제 오시나 살짝 내가 한 두어 달 쉴까? 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 이 준비된 자,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갈수록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성경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참 보기 힘들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에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데요, 깜짝 놀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자는 드물어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이 딴 건 없어도 되잖아요. 좀 뭐 불편하면 불편하고 우리 천국 있잖아요. 뭐 좀 그래도 우리가 믿음만은 큽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이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는 그 믿음의 큰 소유자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부족하지만 저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약속을 바로 손에 쥔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십자가 붙잡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갈 준비를 하는, 그래서 준비 잘했다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다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감격이 되도록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내 주님 오실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이렇게 말한다다 하며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부를 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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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잡고 가느냐? 어튕기고 가고 예배 성의 없이 드리고 지금 깜깜하게 있어도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며 어둠은 어둠이고 공은 곳이고 밭은 밭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지 뭐 이렇게 몰상식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보고 흑암 속에서 보화를 찾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펼친 일들 가운데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멋있어요 땡큐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줘도 해줘도 한 번 감사가 없어. 부어주고 부어줘도 그냥 뭐 자기가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아. 살리고 살려줘도 그냥 그 감각이 없어.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자고요. 그 사람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해요. 그만하고 돌이킵시다. 믿음으로 삽시다.